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공압 시스템인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한번 조합을 시켜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아두이노, GRBL, CNC, 쉴드, 자작 만들기. 이걸 가지고 뭘 구동을 시키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밑에 컴프레셔 요걸 이용해서 바람이 쭉 들어와서 요렇게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여기 12, 원래는 24볼트 공급돼야 되는데 여기 21볼트에서 26볼트에 작동된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한 14볼트, 12볼트 공급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를 공급을 시켜주면은 뭐가 작동이 되냐? 여기에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나오고 요 위에 요거 가위처럼 생긴 게 얘가 작동되는 거죠. 가위를 잘라버리는 거.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얘는 찝는 거, 찝는 역할하는 그런 용도인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얘가 작동. 아, 이거 참. 제가 작동시켜 볼게요. 아, 이거를 전체를 다 보는 게 나은데. 제가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두이노 CNC 실드 릴레이를 걸어서 이 릴레이를 가지고 제를 작동시키는 릴레이를 가지고 그냥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파일을 눌러와서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CNC 필드가 있고 작동하죠. 지금 얘가 지금 따내는 거예요. 이게 바람, 어떤 우리가 뭐 루터나 CNC 이런 것들을 딱 작동을 시키게 되면 뭐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보자. 작동되죠? 과일 작동됩니다. 과일. 위에 과일을 보세요. 과일. 지금 과일가 작동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지금은 작동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제 또 꼽아버리면 얘는 찍는 거 이렇게 찝어버리는 거 로봇처럼 딱 찍는 역할을 하는 거 얘는 자르는 역할 얘는 공압 에어를 이용해서 얘를 작동시키는 거 에어를 이용해서 작동시키는 거 그리고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뭐 루터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걸싹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를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은 페인팅 에어 그 브러쉬 가지고 페인팅 작업할 때 그거를 얘 대용으로 걔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색깔을 뿌려버리는 거 색깔을 동작하면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뭔가 그림을 스케치할 수도 있고 뭔가 작동되는 순간 쫙 그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씨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얘에다가 지금 이 노즐이 이렇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는 아주 작은 건데 얘도 사이즈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얘에다가 똑같이 에어를 공급을 시켜주고 어떤 이 동작 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시켜주면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연결시켜 이 에어를 공급시켜주고 얘기는 에어를 공급시켜주는 거. 얘는 뭐 버튼을 눌러주는 이 장치도 있죠. 이게 비슷한 장치. 전기적으로 뭔가를 그 이게 눌러줘서 공급을 시켜주는 거. 뭐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마 공기를 얘가 공급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이 관통을 시켜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전기가 안 들어가면 막아주는 거고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얘에다 바람이 이쪽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원리들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제 이 부품을 기계 부품 같은 거에서 이제 떼어낸 건데 얘도 이제 공기를 공급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찝는 거야, 찝는 거. 뭔가 찝는 거. 요런 부품들. 얘도 뭐, 기계에서 가져온 건데, 바람을 넣어주면, 당기는 바람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역할이라고. 요것도 두 개. 복동이라고 해요. 찝고 벌려주고. 찝고 벌려주고 뭘로? 공기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얘를 찝었다 벌려줬다 이런 장치들 마스크 부품 기계에서 떼어낸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두이노 CNC 쉴드 릴레이 이렇게 뭐 이런 부품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뭔가를 짝짝짝짝짝 테스트를 해보면 자기만의 뭐 기계를 개발할 수도 있고 뭔가 되겠죠 공합을 한번 봤습니다. 공합 시스템을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릴레이를 걸어가지고 잘 작동되죠. 자, 움직일 때 얘 작동되고 끊어질 땐 끊어지고 얘 작동 대신에 공합을 다른 거 이용하면 가위를 자를 수도 있고 집게를 집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지금 영상이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잘못 촬영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